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덤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네. 패 돌려. 라 뮬러와 같은 나만의 힐링 장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당구장이 제 힐링 장수. 야. 저에게 있어서 라 뮬러는 당구장. 자, 아주 출발이 에너지 있고 좋습니다. 두 번째 카드. 자. 가장 좋아하는 대사 또는 넘버 한 소절을 알려주세요. 행복의 비밀이 뭔지 나 이제는 분명히 알아. 내 행복은 내 곁에 있어. 그 부분이었나요? 그거 하면서 울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울었어요.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민재 배우 질문이 갑니다. 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다고요? 어렵다. 더 어려운 미션이 갔네요. 아, 저희가 민재 별명을 지어줄까요? 아, 좋죠. 좋아요, 좋아요. 유주애. 나? 리틀 유주애. 리틀 유주애. 경수 오빠 오늘 봤는데 도베르만 멍멍이 닮았다. 오빠는 사자, 사자. 그거 닮았어. 뭔지 알아? 이거 쥐잠 쥐 사냥하는 애. 이탈리안 그레이. 어, 그거 그거. 태희 오빠도 멍멍일 거 같아요. 맞아. 그 뭐. 시쥬? 닮았다고. 아, 눈 때문에? 아니, 눈이 엄청 커서 패키지랑 눈만 닮았어. 어, 그리고 정구 오빠 난 괜찮아. 정구 오빠 너 별명이 좋은 게 없네. 오빠가 도베르만 닮았어. 아, 그렇네. 근데 별명으로 지금 우리 한 1시간 얘기하셨는데. 맞아, 이제 다음 질문. 제가 받은 질문은 맨하튼처럼 소개하고 싶은 멋진 장소가 있나요? 수제버거집인데 홍대랑 잠실 쪽에 있는 거 맞아요. 와, 나 진짜 맞아, 가고 나 싶다. 가봤어. 진짜 멋진 장소. 너무 멋지죠? 가보고 싶어요. 너무 멋지죠? 미쳐봐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나도 가보고 싶다.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아, 초대하겠습니다. 홍진이가 되신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간식은 어 좋다. 내가 고르는 거다. 이런 탕, 거 좋아. 탕후루 아니면 떡꼬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아, 둘 중에 하나.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떡꼬치. 저 떡꼬치. 아, 너무 좋다. 질문. 하나, 둘, 셋. 떡꼬치. 나 혼자 탕후루야? 네. 우리 다 떡꼬치거든. 떡꼬치. 이렇게. 근데 형 탕후루 먹어봤어요? 어, 그럼. 무슨 게 무슨 과일이 제일 맛있어요? 탕후루 거기. 샤인머스켓. 아, 근데 더 달잖아. 근데 있잖아, 단 거에 또 단 거 하면 너무 안 달아. 내 마음이야. 아니, 그 세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중국에서 기원이 됐으니까 중국 가면 더 맛있겠지. 가서 먹어봤다? 끈적거려. 왜? 기술력의 차이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변형이 계시니까. 그냥 입맛이 구경하다. 짜증! 다르니까. 탕후루가 무슨 뜻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받았거나 보냈던 기억 이 남는 편지가 있나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었나요? 이거는 배우들이면 다 경험해봤을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내가 했던 공연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좋은 작품들 많이 하셨나 보네. 진짜 큰 힘이 됐었어, 진짜. 키다리 아저씨도 보면은 그런 기분이 들겠죠? 사람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에 약간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또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편지를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는 용기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메시지가 또 될 것 같네요. 좋아요. 맞아. 붕어빵 먹을 때 나는 꼬리 머리 꼬리 머리 하나 둘 셋 머리 꼬리 꼬리, 꼬리. 뭐 그냥 오빠는 이거 아니야? 잡힌대. 오빠는 이거 아니야? 잡히는 대로 여러 마리 잡히는 대로 여러 마리 야, 여러 마리가 이거 정말 아, 대형이 그 진짜 맛있는데 슈붕 팍붕 하나 둘 셋 슈붕 슈붕 뭔지 알아요? 우리 붕어빵이랑 야, 아니 나 사람 형 2번! 나 여기 밸런스 게임 맞아. 자, 좋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똑 부러지는 조언을 해주는 제루샤데 공감하며 달래주는 제르비스. 이거는 T냐 F냐잖아. 야, 그렇네요. 해답이냐 공감이냐. 나는 공감. 공감. 오, 나도 공감. 공감. 나도 공감. 저는 해답이. 나 공감. 공감. 나 T야. T발. 공감을 잘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근데 해답을 빨리 찾는 게 마음이 편해져. 공감은 나중에 해줬으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웃고 싶을 때 못 웃기, 울고 싶을 때 못 울기, 울고 싶을 때 못 울기. 또 막 북받쳐 오르는데 얼마나 서러워. 울고 싶은 상황인데. 오빠는? 웃고 싶을 때 못 웃게 하는 게 더 괴롭고. 진짜요? 웃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진짜? 울고 싶을 때 울 것 같아.
근데 못 울게 한대잖아. 그러니까 못 울게.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아 그걸 못 울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그것조차 못 한다. 드라이기로 눈물 막 말리네. 울지마. 나도 왜 그래. 눈물이 나는 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나와버렸는데? 요즘도 언니 그러면 나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웃으면 안 돼! 아 근데 막 공연해야 될 때 웃으면 안 될 때 있잖아요. 아, 너무 그때가 있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맞아. 눈물 나는 거는 나 혀 깨묻는데? 혀를 이렇게 부르고 듣고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진지한 시간인데 그냥 이걸 아픔으로 조금 그걸 승화시키는 근데 눈 그게 더 티날 것 같은데. 혀 깨부대서 키다리 아저씨께. 이거 어때요? 제르비스가 제르샤의 대학 진학을 위한 9단계 플랜을 만든 것처럼 키다리 아저씨 관람을 위한 3단계 플랜을 만든다면? 1. 제르샤가 눈을 쳐다봤을 때 피하지 말아라. 좋다. 나의 것. 아니, 제르비스가 근데... 쳐다볼 때도 피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 좀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떡해? 불편할까봐 눈을 피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즐겨주시라. 편안하게 봐주시라. 3. 우리가 안 보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아라. 봐주길 바라는 관객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 우리 센스 있어요. 빨리 넘기려고 지금. 세 가지 플레이니까. 상대 배우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점이 있다면 매번 연습할 때마다 진심으로 뭔가 가슴을 치는 그 대사들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눈물을 막 벌컥벌컥 쏟아내는 그 진심이 볼 때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테이 연습을 할 때 저요? 저는 사실 테이가 뭐 이렇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계속 외우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게 이제 틀리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감성을 계속 따라가고 있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고 좀 정말 아 키다리 아저씨 진짜 좋은 작품이다 그걸 더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자극도 받고 맞아.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 아 감사합니다. 대막이 다가올수록 가장 많이 남는 낙은? 이게 며칠이야? 오늘 15일이에요. 우와 연주하고 하루 남았어. 덜덜덜 어떡하지? 연출님한테 이 얘기 진짜 많이 해. 연출님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나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체할 것 같고 약간 질문에 부정하기 시작해. 대박이 다가온다고? 맞아. 지금 그러면 공연이 기다려져 아니면 연습 기간도 있었으면 좋겠어.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 나는 그래. 언제나 공연할 때 한 일주일만 연습 기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 그 생각을 했는데 난 빨리 공연하고 싶어. 멋있다. 왜요? 그럼 관객을 만나면 그게 공연, 진짜 완벽한 공연이 되는 거잖아. 관객이 있어야 우리가 공연이 되는 거잖아.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 게 난 사실. 다른 공연할 때도 좀 그런 편이에요. 아 멋있다 멋있다. 근데 저는 늘 연습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좀 다른 의미로 연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습실 너무 행복해요. 맞아. 네 연습실. 맞아. 재밌어. 흥분이 날 것 같네? 아무튼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또? 어, 울고 싶을 때 울지 않기. 야 건드리지 마, 리언이 또. 이거 잘 참다 그랬어요. 웃음을 못 참아도 눈물 잘 참다 그랬어. 끝났어요. 참았어. 끝났어 벌써? 끝났어. 너무 재밌어요. 연습하는 거. 우리끼리 막 못하고 막 이래도 그냥 우리끼리 막 웃고 막 같이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오빠들도 그리고 우리 제루샤들도 엄청 다 다정하게 서로 위로해주고 막 응원을 잘 해줘가지고 행복합니다. 울지 마세요. 휴지 휴지 좀 주세요. 야 딴 얘기해. 못 참네 결국은. 야 뚝뚝 흘리네. 뚝뚝뚝 흘려. 웃음이 아니네. 울음이네. 아 참을 수 있었는데. 못 참네 결국. 아니야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 아 정말. 누가 보면 누가 괴롭히는 줄 알겠다. 그것도 그렇지 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막 오빠들이 뒤에서 되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도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께 사랑을 보내면?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랑을 보내려고 저희가 열심히 장전 중이에요. 6발 장전하고 있거든요. 한 공연마다 2발씩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거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사랑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쁜 사랑을 무대 위에서 보내드릴게요. 사랑을 보내며. 기다리 안 했다. 진짜.
저도 이 공간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런 저희들의 사랑을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다려 주시고 화이팅입니다. 제루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늘 버팀목이 되어주고 믿어주는 것처럼 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작품을 관객분들에게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또 보러 와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루샤가 아저씨께 드리는 그런 사랑을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보내요. 또 울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연을 보시면 따뜻하게 집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관객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마음, 사랑 그리고 자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공연을 꼭 보시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보내요. 제가 이 공연을 처음 봤을 때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관객 여러분들도 또 숨어있던 나의 모습을 마주하셔서 제루샤처럼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말이 부러진다 했는데. 고려하는 게 마지막이 됐는데, 예, 뭐 키다리 아저씨 같은 뮤지컬이 잘 없어요. 요즘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적절한 가격에 인터미션이 있는 극을. 예,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높고 예,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키다리 아저씨 섭외가 와서 주변에 조언을 좀 물었을 때 이 극을 본 모든 뮤지컬 배우들이 그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작품인데 라는 이야기 해줘서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믿음이 너무나 옳은 선택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드릴 수 있는 배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로 파이팅 콜 할까요? 너무 좋다. 그치? 역시 너무 좋다. 원래 대본에 모든 행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너무 예뻐서 저희가 파이팅 콜로 쓰기로 했어요. 엄마가 추천했어. 너무 좋아. 맞아요. 그래서 모든 공연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보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연 같이 15분 전에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같이 마음으로. 그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러 와주신 친구분들이랑 화이팅 콜 하고 들어와 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형님 선창 해주시죠. 자, 모든 공연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보내며. 감사합니다. 자, 사랑을 보내며.